날씨가 어제는 또 눈이 내렸고 일기가 그러지도 못하고 땅이 거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새벽전을 찾으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4장의 비유가 이제 정리가 되는 날이죠. 오늘 비유는 겨자씨 비유입니다. 겨자씨 비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겨자씨가 아주 작은 씨인데 땅에 심겨져서 커가는 커진 마치 나무처럼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작게 심겨지지만 크게 되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 천국의 확장성에 대해서 이게 불가항력적이죠. 이게 들어온 게 막을 수가 없죠. 그래서 마치 그런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게 생명이 우리도 씨잖아요. 처음에 정자 난자라는 작은 씨인데 딱 결합이 돼서 생명 현상이 시작되면서 이렇게 커졌잖아요. 그죠? 막을 수가 없잖아요. 이거 누가 막을 수가 있나요? 태어나는 거를, 정자 난자가 만나는 거를, 생명이 되는 거를, 자라나는 거를, 출생하는 것을, 출생해서 또 커가는 것을.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의식을 갖고 인식을 가지고 세계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이게 커가는 거를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불가항력적이라 그래요. 불가항력적. 우리가 어쩌지 못하는 세계 굉장히 많습니다. 탄생도 그렇고 성장도 그렇고 예. 이 나라에 태어난 거 대한민국 수많은 나라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태어난 거. 이걸 뭐 누가 막을 수가 있나요? 이걸 불가항력적이라고. 하나님 나라는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씨처럼 턱 하고 어느 순간 들어왔는데 이게 돌아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추운고 거칠고 아침에 어려운데도 겨울철 이 새벽을 뚫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모하는 거죠. 깨우는 거죠. 누가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끌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교회를 끌어갑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이렇게 끌어가요. 이거를 막을 수가 없어요. 세상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작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시작된 창세전에 시작된 이거를 도도하게 흐르는 강물을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뭐 밭에 뿌려진 씨로 또 이렇게 자라나는 씨로 그리고 오늘은 겨자 씨로 이렇게 이제 비유하고 설명하고 이렇게 나타내는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전체를 다 봤잖아요. 왜냐면 그분이 하나님 나라거든요. 네, 그분이 하나님. 그러니까 그분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영의 세계예요. 영의 세계예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 주님, 예수님은 그분이 보신 것. 그래서 그거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던져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본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드러낼까? 주님은 이렇게 각종 비유와 그분의 말씀, 언어, 삶, 그 3년 반이라는 공생애, 또그 외에 탄생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승천하실 때까지, 그런 어떤 삶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받았어요. 각자. 다 달라요. 같지가 않습니다. 얘기 들어보면 다 달라요. 이제 그거를 받았는데 우리는 이제 이걸 어떻게 나타낼까? 그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나는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를 같이 생각하고 이 아침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감동을 같이 누리면서 그걸 전하고 나누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0절을 한번 보실까요?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여기 보면 주님이 말씀하시죠. 우리가 누가요? 우리가 이게 이제 주님 혼자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 혼자 하시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원판을 우리에게 이제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각자 봤죠. 다 각자 봤습니다. 그거 그래서 하나님의 원래의 그 나라를 영의 세계를 누가 이거를 뭐 예수님이 또 나타나셔야 하나님의 나라를 그대로 다 나타내죠. 그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사라졌잖아요. 주님이. 그러니까 그걸 본 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봤다고 나타내 주는 거죠. 근데 성령께서 시간을 초월해서 우리에게도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낼까? 예? 예수님 혼자 하시는 사역이 아닌가요? 우리가 어떻게? 참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30절 다시 한번 볼게요.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어떻게 나타낼까? 비유라는 건 어떻게든 쉽게, 어떻게든 살갑게, 어떻게든 가깝게. 예? 제가 아무리 잘 드러낸다 해도 친한 사람이 전하는 것만 못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전하는 것만 못해요. 이게 예. 그래서 왜냐면 그 사람의 상황과 환경을 그 가까이 있는 사람보다 잘 아는 사람이 없거든요. 우린 남이잖아요. 멀잖아요. 그래서 이게 보편적인 걸 전하게 돼요. 멀면 그 사람에게 커스터마이징, 복음의 커스터마이징, 커피 한 잔도 요새는 뭐 디카페인으로 할까요? 뭐 원샷을 할까요? 투샷을 할까요? 늘까요? 뺄까요? 더 할까요? 말까요? 이거를 물어가면서 그 사람에게 그 커피 한 잔 그 일반화된 커피도 그렇게 맞춰서 커스터마이징해서 그분에게 드리려고 하는데 근데 이제 모르면 보편적인 그냥 일률적인 그런 걸 던지게 돼 있어요. 커스터마이징이 안 돼요. 모르니까. 근데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알잖아. 이분의 사정, 상황, 무슨 일이 있는지, 어떻게 됐는지,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고민이 있는지, 마음에 어떤 그런 어떤 상황이 있는지 이런 걸 아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심전심으로 거기에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나눌 수가 있죠. 예, 그래서 그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 일들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아는 사람들이 보통 그 일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거예요. 드러내고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때 그 있었던 백성들 그리고 그 이후에 올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보편적이고 원리적인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그분이 본 세계를 드러내 주셨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겨자씨 비유인 거죠. 겨자씨 비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불가항력적으로 성장하고 확장되어지는 그 세계를 이제 드러내셨죠. 겨자씨 아시죠? 겨자씨 우리가 많이 먹잖아요. 그렇죠? 뭐 횟집 가면 겨자 나오고 어디 뭐 샤브샤브 집 가면 겨자 나오고 겨자 나무가 꼭 유채꽃 같이 생겼더라고요. 요렇게 생겼어요. 꼭 유채꽃 같죠. 예, 이게 이제 겨자 나무라 그러는데 나무는 아니고요. 겨자 풀이에요. 근데 풀이라고 하기엔 좀 커요. 그 겨자초. 겨자초라고 이제 겨자초예요. 그 씨는 이렇게 생겼죠. 요거를 이제 으깨서 예, 해 가지고 겨자를 만드는 건데 이게 이제 작은데 저렇게 작은 씨인데 뭐 씨라는 게 다 작죠. 뭐 큰 씨가 몇 개나 돼요. 작은 씨가 심겨져서
자라가지고 저게 이제 좀 단단해지면 거기 새들도 와서 앉기도 하고. 뭐 보니까 저희 그 농지에 이렇게 보면 고추나무에도 작은 새가 날아와서 앉더라고요. 고추나무에도. 그러니까 저렇게 큰 겨자초에는 뭐 못 앉을 리가 없죠. 그래서 와서 앉기도 하고 그래요. 그 그늘에서 쉬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작게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게 이제 저희 우리에게도 그렇게 작게 들어왔잖아요. 뭐 이렇게 잘 알지도 못하고 들어왔죠. 그게 자라나서 이제 우리가 뭘 위해 삽니까 이제는? 예. 처음에는 그게 날 위해서 들어왔죠. 그 나라가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아는 듯 모르는 듯 신압으로 싹 들어왔어요. 겨자씨 같이 바람결에 그렇게 들어와서는 이게 자란 거죠. 돌아보면 수많은 질곡 속에서 인생의 그 터널 속에서 어려울 때 쑥쑥 자라난 것 같아요. 힘들 때 자라난 것 같아요. 좋을 때도 자라나지만 그런 과정에서 주님을 붙들고 인생에서 그 풍파를 견디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돌아보니까 그래요. 의지할 게 없어요. 돈, 뭐 건강 다 지나가고 예? 세월 속에 다 사라지고 의지하던 사람도 다 지나가고 없어지고 예. 그렇게 되고 의지할 게 결국 끝까지 의지할 건 딴 게 없어요. 주님밖에 없더라고요. 그게 쑥 들어와서 그거 붙들고 그 어느 날 이게 커져서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위해 살자. 그게 우리를 끌어가지 않습니까? 예. 이게 오늘도 이 자리에 왔잖아요. 누가 끈 거예요? 내가 끈 것 같죠? 그게 그렇잖아요. 그 복음이, 그 하나님 나라가, 예? 그 은혜가 우리를 끌어다 여기다 앉히지 않습니까? 이 복음이 교회를 끌어가고 나라와 민족을 끌어가고 이 세계를 이제 끌어가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종말 때까지 끌어갑니다. 종말이라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시간의 끝을 가지고 오시니까, 창조하신 이가 끝을 가지고 오시니까 쭉 끌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말 확장되고 성장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다 새겨 놓으시고 이렇게 키워 주셨는데, 우리는 이 경험한 걸 가지고서 뭐를 해야 될까요? 드러내야지. 내 안에 혼자 가만히 가지고 있는 것은 낭비예요. 낭비. 이거는 낭비. 그래서 나만 먹고 살 만큼의 작은 분량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게, 각자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영의 세계가,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그래서 뭐라 그래요? 성경은 예? 하나님의 나라를, 주의 나라를 뭐하라 그래요? 맛보아라 그러죠. 맛보아라라. 예, 맛보아라라.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시편 34편 8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한번 보실까요? 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 여호와의 선하심. 이게 하나님 나라죠. 영의 세계. 예,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 선. 그것을 이제 맛보아 알라. 그 맛봤으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이제 맛본 것을 혼자만 알고 있는 게 아니고 뭐 하자? 나누자. 드러내자. 전하자. 그래서 참 이 말씀을 보면 주님 예수님께서 그런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그래서 겨자씨 비유를 통해, 여러 비유를 통해, 그 삶의 치유를 통해, 그 영혼의 치유를 통해, 육체의 치유를 통해 각종 모양과 형상으로 이제 나타내신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어요. 이제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나타낼까? 어떤 사람은 글로, 어떤 사람은 말로, 어떤 사람은 여러 형태와 모양으로. 그래서 히브리서에 뭐라 그래요? 1장 1절로 2절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로, 예? 한번 보실까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1절에 보면 여기 보세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자, 뭘 말씀하셨나요? 목적어가 없잖아요. 여기에 목적어 한번 찾아보세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뭘 말씀하신 거예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는데 이 선지자들과 저 예언자들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게 뭐냐고요? 그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예레미야는 예레미야가 본 하나님 나라를 그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본 그것을 자기 삶을 통해서 인생을 통해서 경험한 그 하나님 나라를 말한 거예요. 그게 예레미야예요. 에스겔은 자기가 본 그 하나님의 나라,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 맛본 그 하나님의 나라, 본 그 세계를 드러낸 게 에스겔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낼 때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사도행전 29장이 쓰여지는 거죠. 근데 이걸 가만히 있으면 이거는 낭비, 낭비. 나 혼자 먹기에는, 나 혼자 누리기에는 넘치는 건데 가만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썩어요, 썩어. 냉장고에 두고 가만 놔두면 세월 가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냉동실에 넣어놔도 다 썩어요. 못 먹어요. 말라버려요. 그러니까 그걸 풀어야 돼. 나눠야 돼. 흘려보내야 돼.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택정하신 거예요.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든 그 뭐 하여간 각종 지혜, 뱀의 지혜, 뱀 같은 지혜를 가지고 오늘날 이런 현실 속에서 그것이 흘러가게. 아, 주님은 이렇게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잖아요. 우리는 부친 게 하나를 넣어서 뭐 흘려보내든가, 예? 밥 한 끼 같이 먹으면서 뭐 흘려보내든가, 아니면 그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그 영혼, 그 사람에게 그 뭐 샤브샤브를 보내든 뭐 뭘 하나 이렇게 쿠팡을, 아, 이거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되나? 아, 뭘 해서 보내든 간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맛본 세계를 전하려고 하는 그 어떤 것이 흘러가도록, 예, 내 안에 썩게 하지 말고 내 안에 머물게 하지 말고 혼자만 가만히 있지 말고, 예, 그것을 펼쳐라. 주님은 그거를 위해서 그 본체가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는데 형상이 없으신 그분이, 이게 형상이라는 게 이거예요. 내가 한두 살 먹은 그 어린애랑 같아지는 그런 어떤 어른이, 예? 그런 삶. 비유하자면 제가 그 어린애를 초기에 제가 그 첫째 애를 낳아서 기르는데 그 같이 있는데 그 말 못하는 그게 정말 너무 이쁘고 너무 사랑스러운데 그 같이 길러보고 삶을 같이 해보니까 나중에 승질나서 못 해먹겠더라고요. 승질나서 내가 이것 때문에 여기에 매여서 뭔 짓을 하고 있나 막 별 생각이 다 나. 별 생각이 아주 그냥, 예? 지금 뭐 하고 있나 나는, 이 똥 치우고 있고 뭐 그러니까 여성분들의 그 위대함을 그때 좀 잠시 맛봤는데 맛보아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영이신 자유로운 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이게 그 왜 그러시냐, 그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려고 눈높이를 맞춰서 알려주려고. 예, 그거 하신 거 그거. 그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이게 그 하나님 나라를 알고 그걸 맛보고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하면서 뭔가 의지할 것 없는 세상. 아니 이거 지구가 둥그렇게 공중에 떠 있잖아요. 우리 인생도 붕 떠 있는 거예요. 원래 혼란하고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깜깜한 속에 인생 살다가 뭐 왔다 왔다 뭐 하러 가는지도 모르고 이미 죽어버린 그걸 확인하면서 죽어가는 인생인데, 허무한 인생인데, 근데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반석이 되셔서 이렇게 알찬 삶을 의지하면서, 이게 기대잖아요. 여러분 오늘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고 이거 죽어가는 인생인데 얼마 안 남았잖아요. 시한부에 다 살았으나 죽은 존재들인데 우리를 그 영원한 생명으로 살려주셔서 기댈 언덕이 있게 했잖아요. 주님이 계시지, 나를 사랑하신 주님.
나를 위해 주 그분 믿으면 영생 누리지. 아, 그 주님 안에서 펼쳐진 그 영생을 누리기 때문에 이 행복이 있는 거지. 할렐루야. 아, 이렇게 기댈 언덕이 돼주신 것처럼 얼마나 감사해요. 이 허무한 세상에 그처럼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어떻게든 나누고 전하고. 그래서 그 어린아이처럼 되는 게 쉽지 않은데 주님께서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걸 전해주시고 눈높이에 맞게. 그리고 우리도 그게 뭐 알사탕인지 어떤 애들한테는 알사탕이 되겠죠. 야, 뭐 사탕. 돈 만 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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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해요. 만 원 줄게. 어? 손주들, 예? 자녀들. 이게 미셔너리인 거예요. 이게 미셔너리. 이게 선교적 삶. 예수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든 별짓을 다 해서든, 어? 그 애들로부터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에게 이걸 나누고 전하려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말이죠, 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말, 글 이거로 전해지죠. 나중엔 삶으로 전해지는 거예요. 삶으로. 그냥 통으로 인격 삶으로 전해지는 거죠. 그렇게 돼. 그래서 애들은 애들대로 뭐 이렇게 막 그 마인드, 그 사고, 그 인식.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예. 그래서 물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 여기 힘을 얻고 또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기 위해서. 그래서 그 내가 전할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 예수님은 겨자씨 비유를 통해 밭에 감추인 보화를 통해 여러 수많은 걸 통해 드러내시고 십자가를 통해 드러내시고 그분의 하나님 나라, 그분이 나를 향한 사랑, 그 나는 주를 향한 사랑, 내가 경험한 나를 나에게 계시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맛보 알게 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나는 어떻게 전할 건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나에게 이런 찬란한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의 광채를 비추셔서 알게 하셨는데 나는 누구에게 그거를 어떤 비유로, 여긴 비유라고 말씀, 어떤 그 눈높이로, 예? 그렇게 해서 나누고 전할까? 아, 이것이 우리에게 경험되고 누려지면 지금 주님께서 이 작업을 2000년 전 이 작업을 하신 그게 다시 성령을 통해 여기서 우리에게 실현되고 전해지고 누려지는 아름다운 모습인 것이죠. 주님이 그걸 기대하고 계시고 우리도 그럴 때 정말 영적인 행복, 예? 목마른 생수 한 그릇이 아니라 배에서 생수가 터져나오는 기쁨 오늘도 누리시는 복된 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해요. 이런 나라를, 이런 세계를, 이런 영의 놀라운 일들을 알려주시고 전해주셔서 또 이렇게 전할 동지들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도 고난당하고 있는 또 우리 환우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와 여러 가지 교회 일들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